Hi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풍선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The History of Balloons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vocabulary 체크하지 않고 grammar point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장 한번 좀 보실까요? The first rubber balloons were invented in 1824 by English inventor Michael Faraday to contain the gases that he was experimenting with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넣었고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수동태라는 것이죠. 영국의 발명가 마이클 페러데이가 최초의 고무풍선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이 능동태라면은 The first rubber balloons, 최초의 고무풍선을 이 사람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라는 게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의 기본 포맷은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PP 형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So, balloons, plural, so were invented in 1824.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동기였냐면은 자기가 gas,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때 그 gas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발명을 하게 된 건데요. The gases, what kind of gases? He was experimenting with. The gases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단어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게 he wanted to contain the gases. The second sentence, he was experimenting with those gases. 라는 문장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인 이 뒤에 단어 대신에 나온 흔히 얘기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 문장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Balloons have existed since ancient times. 풍선은 고대 시대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In this pre-rubber era, balloons were made by drying and inflating animal stomachs, bladders, and intestines.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내장기관이 그 팽창이 되잖아요. 러버처럼.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고무가 발명되기 이전 시기에는요. 이 풍선이 위, 그리고 bladder는 방광이 되겠죠. 이거는 창자, 내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이러한 것들을 말리고 부풀려가지고 풍선처럼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By the 18th century, people started inflating balloons of cloth or canvas with hot air to send them aloft. 18세기 무렵에는 사람들은요, 이제 동물 너무 창자 잔인해 이랬는지 천이라든지 캔버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뜨거운 공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띄운 것이죠. Loft.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벌룬을 부풀리게 이렇게 팽창시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열기구처럼 그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 modern balloon emerged in the 19th century.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그런 유형의 풍선은 언제 나왔을까요? 19세기 때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The first rubber balloons were invented in 1824 by English inventor Michael Faraday to contain the gases he was experimenting with. 네, 여기 있던 문장 우리 아까 봤었죠? 최초의 고무풍선은 바로 이분, 마이클 페러데이인데요. 영국의 발명가에 의해서 이때 발명이 되었고요. 자, 이는 어떤 목적이었냐면은 그가 자기가 실험을 같이 하고 있던 그 가스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이 대시 생략이 되어 있네요. Balloons saw a variety of uses in scientific research and the military field around this time, but they soon became popular entertainment items at parties. 네, 지금은 우리가 파티 때나 보지,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뭐 과학적인 리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쓰임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때, 19세기 때는요. 하지만 역시 곧 이어서 파티에서 어떤 유흥의 그러한 목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네요. People initially filled balloons with hydrogen.
But after an incident where hot hydrogen balloons exploded, causing multiple injuries, balloon manufacturers began filling them with safe helium instead. 처음에는요, 이 풍선에다가 수소를 넣었다고 합니다. 하이드로진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사고였냐면은 뜨거운 수소 풍선이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그러한 결과가 있고 나서 사고가 있고 나서 이 풍선을 만드는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은요.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이 쓰죠. 대신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안전한 헬륨을 넣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These days, environmental concerns have led to a decrease in balloon sales. 자, 요즘에는 이제 또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적인 우려가 이 풍선 판매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Balloons made of chemical treated latex can take months to break down. 자, 이 화학물 처리가 된 라텍스로 만들어진 발룬들은요, 풍선들은 breakdown 뭔가요? 분해가 되는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풍선의 역사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 넣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부분,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이 숨어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단어들 이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실험하고 있던 그 기체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To contain the gases he was experimenting with. With he was experiment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